재료비가 쌀 때 오른다는 게 예상이 되니까 좀 많이 사놓자? 아니면 좀 뭐 신선하게 그때그때 사자? 이건 다 맞는 말이에요. 지금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. 정말 두 분은 전혀 소통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. 아내의 이야기는 데이터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고 남편분은 아니 왜 의심을 해? 내지는 왜 우리가 하는 거에 너는 맨날 왜 토를 달고 맞아요. 반대를 해? 그 언니 딴 얘기를 하고 있고 엄청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. 맞아요. 그래서 이건 정말 너무 큰 문제인 것 같아요. 아니 왜 이게 이렇게 소통이 안 될까? 그죠? 남편분은요. 남편분이 제시한 어떤 의견에 찬성을 안 해주면 화나요. 나를 무시하고 네? 우리 집안을 네. 무시한다고 생각하세요.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. 이게 뭐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예전에 몇십 년 전에는 뭐 흔히 뭐 이제 지금은 커피숍 그러지 옛날에는 다방이라고 했거든요.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뭐 좋지 않게 네. 생각하는 맞아요. 일부의 사람들이 좀 있었죠. 네네. 그러니까 어머니로서는 자식들 먹여 살리고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네. 쉽게 말하면 쉽지 않은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. 네, 맞아요. 그때 보이지 않는 그 사람들의 눈빛 네. 또 이러쿵저러쿵 뒤에서 네네. 들리는 말 내지는 편견, 네. 차별 그러면서 쟤랑 놀지 마. 네.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어린 나이에 얼마나 상처가 되고 무시를 당했다고 느꼈을까. 네, 맞아요. 근데 이 아픔이 얼마나 크면 아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아내는 무시하는 것도 아닌데 그게 건드려져서 네. 가장 사랑하는 배우자인데 이 사람이 나와 우리 가족을 무시한다고 나와 우리 가족을 싫어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느낄까?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. 네, 벗어나셔야 될 텐데 이게 너무 뿌리 깊게 남편분의 생각과 마음 안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 언제나 그것이 건드려질 때마다 본능적으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세울 텐데 많이 이해가 가네요. 이게 왜 남편분이 계속 네. 뿌리 깊게 네, 이거는 저희가 있어서 네, 어릴 적 아버지 부재로 인해서 이제 네. 가난을 겪고 어머니가 고생하신 모습을 네.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네, 네. 그런 것도 좀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 정도로 예 마음의 상처가 크죠. 그 주위에서 또 얘는 뭐 또 뭐 뭐 아빠도 없고 그 이상하게 그 그쵸. 무시하고 네. 그 약자를 그렇게 그 몰아붙인다고 그 말로 상처 주고 얘가 놀지 말아라.